교과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데에다가 한 두세 개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좀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추가를 해주시면 교과서도 살고 수업도 살고 지금 교과서를 응용한 겁니다. 교과서를 거기다 두 개, 세 개 정도만 추가하시는 뜻입니다. 아이러니? 네, 사장님. 아, 예, 사장님. 금방 존댓말 배웠어요. 오케이. Now, let me change the order. 이제 게임 몇 번에서 익숙해지면 순서를 바꿉니다. 이렇게. 아무렇게. 랜덤해서 불러줍니다. 잘못하면 이적행위를 합니다. 자기는 사이드에서 놓고, 노세이 돈들에 놓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듣기까지도 되는 것이죠. 네, 갑니다. 이럴 때 불러주실 때 쉬운 문제부터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불러주시면 애들이 틀려가지고 실망하고 끼어내요. 쉬운 문제부터. 알겠습니다. Okay, do boys often play for after school? Yes, yes, yes. 여기에다 모으실 선생님은 미국 선생님이시죠. 우리나라 남학생들은요. Are you good football players? No, not. 네, 요 대목에서 이제 여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노가 전까지 남자 선생님 많으시면 또 그렇지 않을 텐데요. Do you often watch football games on television? 네. 이거는 월드컵 이전에는 대답이 엉켰거든요. 근데 역시 월드컵이 일어나는 겁니다. Can you play baseball very well? No, I can. Yeah, I can. 당연히 no, I can. Do you play badminton very well? 이거 보세요. 요 대목에서 다들 엉키거든요. 그죠? 밴드는 잘 치는 선생님도 있고, 못 치는 선생님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시고, 자, 영어로 해주세요. Yes, I do. Yes, I do. Yes, I do. Yes, I do. Yes, we do. 2, 4, 5, 6, 내쉬고, no. 정답, no. No, we do. 자, 그럼 다 맞은 선생님, 이번에 손 들어주세요. 사이코지스가 생각이 나죠. 두 분. 그러면, 세 분. 세 분 선생님께 그러면, 이제, 쪼는 겁니다. 영재 다섯 개.